이번에 알아볼 것은 뉴트로 코인샵. 어떤 걸 이용해야 돈을 벌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코인샵이 있죠. 1성부터 2성, 3성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성부터 3성까지 봤는데요. 3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게 의문의 코어 잼스톤. 처음 것처럼 1성처럼 잼스톤을 까가지고 이제 그걸 나오면은 35개로 잼스톤을 다시 만들어 파는 방법밖에 실질적으로 잼스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빛 각인, 에디셔널 각인, 이건 실질적으로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망치, 순백의 주문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다 이제 사냥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좀 사용하기 어렵고요. 자, 놀라운 긍정의 혼돈, 피코와 핑크민 모자를 한번 봤는데 한번 보시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피노키오코. 이거를 판매 가격, 판매된 걸 보면은,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자, 우리는 기본 재료를 잘 골라야 됩니다. 왜냐? 늘공 원작을 할 거기 때문에 둘다 오른 걸 사야 되거든요. 그런 예시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이런 거겠군요. 전체적인 스탯이 오른 게 있어야지 놀공원을 했을 때다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액세서리 아닙니까? 액세서리 공격력. 이거 한장 들어가고요. 액세서리 마력.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게 놀공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저런 식으로 작이 되는데, 뭐 운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따라서 더 많은 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고 핑크빈 모자 같은 경우는 5초 제한 좀. 이거는 딱히 그게 필요 없죠. 뭐 생각할 게 필요 없고, 그래도 이렇게 추업이 조금 더 있는 것이 좋겠죠. 여기도 요건 방어구기 때문에 방어구 공격력 한장하고, 이건 저렴하네요. 다른 거에 비해 방어구 마력 한장하고, 이렇게 두 개를 바른 다음에 놀공 운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 번 해본 결과 한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대강 보면은 요런 식의 예시가 되겠군요. 공격력 28, 마력 11 이런 식으로 뜰 수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공마 17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핑크빈 모자나 피노키오코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이쪽 라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가격대가 거의 뭐 5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옵션이 뜨냐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셔가지고 어떤 게 하는 게 좋을까 가격대를 한번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 피노키오코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는 마스터 리북이죠. 마스터 리북은 그냥 말 그대로 사서 다시 팔면 되는 거라서 이상이 없을 것 같군요. 말 그대로 코인샵에서 10개 주고 팔면은 7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불 용암불로 카우스 벨룸을 선택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영암불을 돌려서 올챗이 뜬다. 그러면은 가격대가 이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판매된 게 중요하겠죠.
올드 3의 02, 7,000만원. 아무래도 무난하다고 좀 생각해요. 추업이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무난하고요. 난 이런 게 싫다. 그러면 무기 해야 되는데,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작이 한 1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고 이추가 3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래? 선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2800, 3300, 3000, 올드 3%. 이런 식이 배치가 되어 있고, 노작 같은 경우는 가격이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장인의 규모가 있죠. 이건 같은 경우는 저는 안정성을 좀 여기기 때문에 장신구 얼굴 백제죠. 안정성이 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노적 같은 경우는 한 780만원대에 되어 있고요. 대강 이렇게 만들면은 안정성이 뭐가 있나. 판매되는 거 보면 럭이 뜰 경우 1000만원짜리였죠. 1500만원 정도, 힘이 들면은 3500 정도, 2800에 럭 12%.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팔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데크 프로라서 4500인지, 인트 15% 1억, 이렇게 18% 있으니까는 안정성을 하면은 이런 게 나쁘지 않지 않나 싶어요. 다음 아이템 뭐 있죠? 에픽 잠재 부여주면서 뭐 보조무기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던데. 자, 앱솔랩스 메이지 숄더를 한번 보죠. 자, 노작이 6,400만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억 1000만원. 거의 한 3,000, 4,000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럼 팔리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9,300만원에 하나 팔린 거 있고, 1억에 팔린 거 있고, 그죠? 저는 견장류 추천합니다. 저는 메이지 숄더를 검색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검색을 해서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에디셔널. 에디셔널도 이제 앱소를 좀 추천드리는데. 자. 여기 있군요. 대강 배치되어 있는 거 보면은 2억 정도. 그죠?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노작은 아까 보신 대로 한 6,500, 7,000 정도 되는 것 같고. 수요량이 보이지 않고. 28일자. 오늘이지요. 생각보다 잘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앱소를 추천하는 이유는, 블랙메탈도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 있긴 하거든요. 팔리질 않더라고요. 블라썸. 그래도 블라썸은 좀 팔리는 편이긴 한데, 가격이 한 9,800 정도. 노작이 싸니까요.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해야 될 거 있나요? 요 정도가 끝일 것 같습니다. 코인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